또 뭘 해서 먹나. 아무튼 얘도 웃기는 애야. 무슨 아침부터 갈비찜을 해. 응? 누가 저보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진수성찬 차리라고 했나. 얘가 이렇게 오바를 하니까 아버님하고 그이가 나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. 그래도 맛있게는 했어. 가만히 있자. 그러면 오늘 저녁도 그냥 이걸로 때워. 가만, 오늘 저녁은 누가 먹나 또. 응? 아이고. 응? 저건 또 뭐야? 니가 웬일이냐? 웬일은요. 오늘 촬영이 없어서 질렸죠. 근데 뭐 하세요? 어? 이거 갈비찜 아니에요? 헉, 이거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? 우와 맛있겠다. 우와 맛있겠다. 맛있다. 왜요? 왜 그렇게 보세요? 저기요 며느님, 오늘은 어쩐 일이세요? 어머님이 저 콧대에도 안 보이냐 그러셨잖아요. 그래서 얼굴 빼드리러 왔죠? 아, 그래요? 네. 근데 맛있어요? 네, 맛있어요. 저기 며느님, 오늘 이 시어머니가 우리 며느님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. 뭔데요? 내가 셋째 며느리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요. 네? 최근에 들어온 우리 첫째 며느리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요리책 보고 갈비찌개까지 해놓고 나가는데 어떻게 셋째 며느님께서는 빈손으로 와서 큰형님이 해놓은 걸 드시고만 계십니까? 그건요. 주위 분들 말씀이요. 어머님이 하도 결혼 전에 큰형님 궁리를 잡으셔가지고요. 그런다고 하는데요. 뭐야? 오은지 너 혼 좀 놔볼래? 너까지 날 놀려? 장모님, 오래 기다리셨죠? 아니야, 아니야. 얼마 안 기다렸어. 근데 일이 이제 끝난 거야? 예. 송수방 힘들어서 어떡해? 힘들기는요. 어서 들어가세요. 관람차 꼭 끝나겠어요. 어머니, 들어가세요. 이쪽으로. 이쪽. 난 이 화가가 좋아. 창경자. 창경자. 내가 대학 다닐 때 언제나 내 가슴을 뛰게 한 이름이지. 난 젊은 날에 이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. 자연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여자라는 걸 너무나 사랑한 그런 화가야. 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의 모든을 표현하고 싶었던 분이셨죠. 크로메스트 그녀는 언제나 자유를 꿈꿨어. 30년간이나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 풍물화를 그녀 작품의 또 하나의 장르로까지 만들었잖아. 정말 너무 멋있는 화가야. 그렇지 않아, 송서방? 장모님하고 비슷한 데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. 어떤... 비슷함? 아름다움을 추구하신다는 점이나 이분의 그림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문학적 사회세계가 장모님하고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. 왜 그래? 예? 왜 그러세요? 우리 다음 그림 보러 가.
엄마가 없어요? 저요? 저기 저는요 사실 오늘 우리 어머님이요 저하고 큰형님하고 막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. 형님은 조신하고 시부모한테 깍듯한데 너는 뭐냐 코빼기 빈손 갈비찜 어쩌고 하시면서 막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먹고 여기서 좀 놀면서 점수 좀 따고 갈 테니까요 아빠는 선풍시 오면은 같이 저녁 드세요. 아셨죠? 지금 네 남편도 없어. 어디 갔는데요?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? 어? 엄마는 어디 가셨는데요? 아이, 네 엄마도 모른다니까. 장모님? 고마워, 송소방. 우리 건배할까? 오늘 송소방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? 아니요 고생은 무슨 고생을요 장모님하고 데이트하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고생 많았을 거야 사실 장모는 좀 불편하잖아 아니요 저도 그림 좋아합니다 어쩜 우리 송소방은 문학이면 문학 시면 시 그림이면 그림 모르는 게 없어 워낙 오지랖이 넓어놔서요 아니야 그건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사람이 정서가 풍부하고 감수성이 예민해서야 우리 그 일을 봐 내가 언제 그림 전시 한번 가자고 해도 가는가 그 사람은 정말 일밖에 모르는 그런 재미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장인어른 남들의 장점이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 사람 장점 없어 예? 송소방이랑 나랑 이렇게 통하는 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우리 진작에 대화를 할 걸 그랬어 그치? 그러니까요 그때 장인어른 편들어서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해 가족끼리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응 송소방 그럼요 장모님 송소방 우리 다시 건배해 예 송소방과 나와 그리고 천경자 화백의 그림을 위하여 위하여 근데 이 사람 정말 어디 간 거야? 어? 아이 그 송선풍 인성은 또 왜 연락이 안 돼? 에이 이게 뭐야?